양령시장에서 축제 소리에 기상하는 아침. 25살, 사회초년생의 아침을 담기 위해 카메라를 킵니다. 어제 만들어놓은 반숙 계란장과 먹기 위해 제일 만만한 미역국을 끓입니다. 원래 이렇게 어설프지 않는데 카메라 보면서 하니까 좀 허접같네요. 주방에 햇빛도 잘 들고 창문 너머로 가끔 고양이도 보이는 평화로운 주방입니다. 미역국 끓일 때 사골곰탕 먹으면 맛있는데 자취생한테 솔직히 사치긴 하거든요? 근데 밖에도 안 나가는 휴일인데 이 정도면 뭐 가끔 사치 부려도 되잖아요. 배고픔을 카메라도 인식하는지 초점을 제대로 못 잡네요. 그 틈을 타 미역국을 제 입으로 토스합니다. 잘 끓였네요. 아, 여러분도 반숙장 만들면 조심하세요. 노른자한테 공격당해서 옷 바로 빨았습니다. 여기에 버터 한두 조각 넣고 비빈 다음 김가루와 같이 먹으면 박수가 저절로 나옵니다. 혼자서 밥을 해먹는 건 쉬운 듯 어려운 것 같아요. 반찬을 해놓기엔 평일에 잘 챙겨먹지 못하고 다양한 음식을 해먹자니 시간이 많이 들어가니 무언. 그래도 오늘 뭐 먹지? 고민하며 한 끼에 쳐나가는 스스로의 모습을 보며 하루가 또 지나갑니다. 제대로는 아니더라도 잘 챙겨먹도록 노력해봅시다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다음에도 또 와주실 거죠?